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단체장 후보들의 정책과 대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새만금 중심에 위치한 김제시로 내부 개발과 관련한 참신한 공약이 제시됐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에 대한 지역 주민의 기대가 높은 만큼 후보들의 공약도 다양했습니다. 전라북도 새만금 개발국장 출신인 박준배 후보는 김제 쪽 국제경제협력 용지를 민자로 매립해 태양광 업체를 유치하고 주변에 태양광 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태양광 산업도 한국 우주 산업 등의 우리 산업 단지를 만들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태양광 발전 단지라든지 풍력 발전 단지라든지 그런 걸 해서. 김제시 의장 출신인 정성주 후보는 김제 쪽 노른자 위 땅에 발전소를 지으면 주변 개발에 문제가 생긴다며 마사회에 마을 산업 테마파크 유치를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마사회가 적극 유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동호남 지역에 지금 다른 지역은 두 개 지역이 있는데 그래서 그 마을산업 복합센터 쉽게 말하면 마을산업 크리스터를. 민주헌정연구회 이사 출신인 장을규 후보는 대도시 주변에서 악취를 뿜어내는 축산시설을 새만금에 결집시켜 고부가 친환경 축산단지로 육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축산업 같은 거 발전이 많으니까 축산농가들을 대대적으로 전용지로 이렇게 이전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장 후보는 이 밖에도 금구광산 등 자원산업 활성화, 피라미드 구조인 시청 공무원을 위원회 형식으로 개편해 투명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정성주 후보는 김제 역사를 외곽으로 이전해 친수공간과 신도심 조성을, 또 억대 농가 천세대 육성과 김제시 예산 1조 원 시대 개막, 제2민간 6종 연구단지 조성도 공약했습니다. 박준배 후보는 일자리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분양률을 끌어올리고 지평선 학당을 취업준비학원으로 개편하는 한편 공정한 공무원 승진 인사로 활기를 북돋운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